네, 안녕하십니까. 적풍 소장입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바로 특허 디자인이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디자인된 제품은 특허가 등록된 제품은 요거 4세대 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증이 왔죠. 이 4세대 바이오가드의 특징은 바로 착용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강장치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 있죠. 착용감, 이물감, 또 치아 통증, 또 불편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약점이었죠, 약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효과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의외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이오가드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명의 고객들과 만나면서 자, 그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 노력의 결실로 기존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4세대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거죠.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개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기존에 비해서 매우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자인 등록증. 아주 따끈따끈하죠. 7월 24일. 수면 무호흡 방지구, 수면과 건강. 특허청장 박원주.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보내왔습니다. 자, 그 특허 내용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하지만 착용감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피가 작아져야 됩니다. 부피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 빼고 싹다 제거했습니다. 싹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뼈대만 남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싹다 제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가볍다는 거죠. 아주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다가 가벼운 뭐 메리야스나 그냥 그등 이런 스포츠웨어를 정도 가볍게 입은 것처럼 가벼워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이런 불편감도 개선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를 뭐 그냥 상상으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접 사용해 봐야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기존에 비해서 좋아졌는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뭐 카피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가벼움은 없었다.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사실 뭐 이건 좀 과장이겠죠. 이게 안한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하면 정말 가볍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혀의 궁극의 공간 확보를 최대한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형상 기억 와이어가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장치들을 보면, 뭐랄까요? 다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과는 더하고 편안하고 가벼워져서 사용자가 아주 좋다는 것이고요. 자, 이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공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형상 기억과이어로 연결을 한 이게 바로 심의 한 수입니다. 양쪽이 서로 연결되면서 마치 스크럼을 짜듯이 어깨동무를 이게 어깨동무를 꽉 껴안고 하고서 뛰어다닌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그냥 손잡고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간섭이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에 이 착용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혀와 양쪽의 간섭인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다는 걸또한번 얘기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감이나 통증이 현저하게 개선됐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잡아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발자가 직접 하게 되면서 직접 이런 제작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런 오차나 잘못된 설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이 대리점 또는 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병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제작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처방을 하면 저희 연구소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동에 온 거죠. 이게 만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과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서 하는 것과는 이 최종 결과물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나 잘못된 설정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도록 제가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그게 사후 관리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구강장치는 처음 세팅할 때 그리고 초기 1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못 느낄 수 있는 작은 문제 또는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면 뭐별 문제 없이 오래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문제를 간과하거나 작은 불편상을 그냥 참고 쓰라고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게 종국에 가서는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쓰게 되거나 아이고 이건 뭐 안티가 된다거나 아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걸 보실까요? 제가 직접 장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떠난 고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한계죠, 한계. 그래서 저희는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잘할수 있을 만큼만 만드는 거. 그래서 결론은 사용자가 최대한 만족하는 것이 저의 경영 방침입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적게 만들고 잘 만들어서 이런 사용자의 만족을 보면서 저의 그 일에 대한 보람을 찾는 게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드는 개인용 의료기입니다. 개인용. 의료용 의료기가 즉 병원의 의료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의료기기도 아니고 개인이 쓰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방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살 수도 있고 처방을 받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양압기를 예로 들어보면 양압기도 개인용 의료기죠. 그래서 그 직접 구매가 가능하고요. 처방이
처방에 의해서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처방 임대는 보험이 됩니다. 직접 구매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 시에는 반드시 처방이 없어도 내가 내 증상을 판단해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요. 나는 보험 적용을 받아서 임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처방이 필요하겠죠. 안타깝게도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 구강장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나의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구매하신 분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뭐 병원을 가야 잘 한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작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병원보다는 저희가 더 있겠죠? 그래서 직접 저희에게 구매하신 분은 어떤 장점이 있냐? 시간적, 경제적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병원에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검사하고 또 판독하고 또 기다렸다가 얼마 있다가 또 하고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저희는 바로 제작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가드를 사용하시면서 작은 불편감이든 큰 불편감이든 그런 게 있어서 잘 쓰지 않거나 이제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잘 썼다. 근데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 좀 바꿔야겠다. 그게 이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면건강연구소는 강남 삼성동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송에 나왔던 겁니다. 네. SBS 꿈이라는 성공의 정석. 네. 이건 이게 4월에 있었던 건데요. 네. 제가 이렇게 실제, 오신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0.1mm,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지만, 0.1mm 차이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요게 말이죠. 이 상하의 교환면이 균일하게 잘 닿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과 이쪽이 약간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지금 잘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뭐, 잘못 만든 게 아니고, 공정상에서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얼마나 오차를 극복하냐가 물론 기술력이긴 한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런 걸 확인해서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오차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이거를 바로 즉시 수정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수면건강연구소는 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10시에서 7시까지, 그리고 쉬는 날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입니다. 저희 토요일에는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직장인들, 시간 내기가 평일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고 있고요. 지금 야간 상담을 한번 평일 중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야간 상담을 해서 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12시부터 뭐 9시까지 한다든지, 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는 02-512-0222, 010-2884-2222. 이렇게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착용감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4세대 바이오 가드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